강남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시회 첫날 5분 발언 내용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주민들의 시름은 크지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이런 자원해수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등이 위치하게 되면서 공기의 흐름에 냄새가 나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의 보수노선은 지선 두 개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협소한 주차 공간에 삼성의료원 및 인근 상가에 방문하는 불법 주차 차량까지 증가하여 밤낮 없이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청장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 독립이 독립 논란이 이제 좀 진정됐는데 구청장께서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강남구 독립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심입니까? 아니 진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10월 8일에 그런 표현은 오해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럼 그 해명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실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학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성면 실태 조사 및 성면 제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소규모 학원 및 어린이집에도 성면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